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시각장애인들의 사회 단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알아봅니다. 입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처한 농촌의 학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영호남 학교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원시가 5년째 미분양 관리 지역인데도 공동주택 공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마련된 QR코드나 항균필름 등이 시각장애인들을 고립시키는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쉽지 않아서 사회와 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년 전 양쪽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 윤동만 씨는 매주 장애인 복지관을 찾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합창단 연습에 각종 문화체육 프로그램까지. 장애 때문에 맘 편히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 처지에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몇 달이나 문을 닫더니 최근 다시 개장하고서는 입구에서 발길을 돌린 적이 많습니다. 복지관에 들어가려면 우선 QR코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시각장애인 전용 폰으로 몇 번을 시도해보지만 음성 지원만으로는 코드 발급이 어려워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실제적으로 혼자서는 돌아오기가 힘들지요. 물건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발길을 돌려 근처 상가에 들어간 윤 씨. 이번엔 승강기 안에서 혼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 방역을 위해 이처럼 엘리베이터에는 향균 필름이 붙은 곳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이 두터운 향균 필름 탓에 시각장애인들은 오히려 점자를 읽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점자가 저 이중으로 잡혀 보여요, 일단은. 그래서 저 잘 물렁물렁 좀 잘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다 잡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안마사로 일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코로나로 손님이 끊기면서 수입도 3분의 1 넘게 줄었습니다. 당장 생계도 어려워졌지만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 외로운 게 무엇보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안마도 안마지만은 사람들하고 접촉도 안 되지. 그냥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었잖아요. 대화할 사람도 없으면. 전국의 시각장애인은 모두 25만여 명.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 대응 매뉴얼마저도 음성이나 점자 서비스는 부실해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촌에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기계를 몰고 다닐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젯밤 밀양의 한 좁은 골목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경운기를 들어올려 60대 남성을 구조합니다. 하나, 둘. 경운기에 벼를 싣고 오르막길을 가다 뒤로 밀리면서 경운기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겁니다. 이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25일에는 80대 남성이 경운기를 몰다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신 상태고 현장 도착했을 때도 통증이 통증도 있었는데.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모두 6,900여 건. 대부분 농사일이 가장 바쁜 5월이나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농기계 사고 두 건 중 한 건이 경운기 사고였는데 운전 부주의나 안전수칙 불이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 좀 약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그 바람에 사고 많이 나요. 우리 말은 사고 많이 납니다. 뭐 논이나 도랑에 처박는다든지 그런 내가 몇 번 건져주고 이랬어요. 사고가 났을 때는 재빠른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끼임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기계 전원부터 꺼주십시오. 절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절단 부위를 얼음이나 얼음물에 보관하여. 해가 짧아지는 요즘 같은 가을철에 사고를 예방하려면 농기계를 타고 다닐 때 야간 반사판이나 후미 등을 달고 흙이나 이물질에 가려지지 않도록 평소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입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처한 농촌의 학교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시골 학교 살리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폐교 위기에 처한 영호남 학교가 학생 유치를 위해서 손을 맞잡기로 했는데요. 신동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창의 신원초등학교. 학생들이 강당에서 목공 수업으로 학교에 둘 나무 의자를 만듭니다. 지난 1926년 개교해 10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전체 학생은 23명. 6학년이 졸업하면 입학생이 없습니다. 학교는 영어 교육과 장학금 지급,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등 신바람 교육을 모토로 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영어 캠퍼, 그다음 수영 교실, 스키 캠퍼, 졸업 여행 프로젝터 이런 다양한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지금 전개할 생각입니다. 지역 사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이주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빈집 열채를 마련하고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모들의 일자리도 알선합니다. 초등학교가 없다면 초등학생이 있는 젊은 청년은 저희 신원면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 학교가 계속 늘자 이 학교를 비롯해 비슷한 처지의 영호남 4개 초등학교가 오늘 서울에서 시골학교 살리기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특화된 교육으로 학생 수가 10명에서 27명까지 늘어난 함양 서하초등학교 성공 사례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고 농촌 공동체를 지키려는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오면서 볼에 와닿는 공기가 확 차갑습니다. 어제와 비교해 아침 기온이 4, 5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를 보이며 추운 아침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6도, 진주 4도, 거창은 1도를 보입니다. 낮에는 창원 거창 19도, 진주는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습니다. 당분간 대기는 계속 건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4도, 하마는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9도, 양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산청 4도, 합천은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합천 19도, 사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고요. 모레까지 낮은 아침 기온을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창원 시내에는 신규 입주하거나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가 참 많은데요. 그런 반면 빈 아파트도 많습니다. 5년째 미분양 관리 지역이면서도 주택 공급은 계속돼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MBC 경남은 창원시 부동산 문제를 내일까지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실태를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 아파트 곳곳이 텅 비어 썰렁하기만 합니다. 4,300세대가 통째 미분양된 뒤 할인 분양까지 실시하고 있지만 분양률은 여전히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창원 전체 미분양 아파트는 4,500여 세대. 2016년부터 5년째 전국에서 가장 긴 기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신규로 재개발 된다는 거 거기 난 모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너무 많다고. 네, 지금 많은데 그죠 재개발. 인근의 또 다른 부지 이곳에선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창원엔 올해 8천여 세대를 포함해 2025년까지 3만 800여 세대가 공급됩니다. 도심은 물론 시 외곽인 가포와 북면에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2016년 전후 도심 활성화를 이유로 재개발 재건축 허가가 본무를 이룬 데다 개발이 덜 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개발도 대거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 당시 101.8%였던 주택 보급률은 지난해 112.6%로 계속 상승세. 하지만 창원시는 목표치인 115%에 못 미쳐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어떤 이주 수요를 감안해서 115%를 결정을 했고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어서 연간 4,500 이상의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025년 이후에도 6,200세대의 자족형 복합행정타운과 마산 해양신도시 등 최소 9,000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주택보급률은 창원시 기준인 115%를 훌쩍 웃돌 수 있습니다. 인구는 지난 10년간 약 4만 명 줄고 지역 내 총생산도 기초지자체 1위에서 4위로 추락한 점도 공급 과잉 우려를 낳는 이유입니다. 창원은 제조업에 특화돼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 경기가 이렇게 부침을 함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 과잉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심도 있는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농산물 수출도 줄어들었죠. 이런 때일수록 안전하고 품질도 좋은 농산물 생산이 중요한데요. 특화된 기술로 개발한 친환경 방제제를 보급해서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는 강소기업을 이종승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수출용 딸기를 키우는 시설 하우스입니다. 미생물로 만든 병해충 방제제를 작물에 뿌리고 있습니다. 일반 농약이 아닌 친환경 방제제를 썼기 때문에 까다로운 수출 검역을 쉽게 통과했습니다. 430까지 그 농약 잔류 검사가 나옵니다. 잔류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대개 엄격하게 그게 통과해야만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런 농가에 친환경 방제제를 만들어 파는 업체입니다. 발화와 약해, 방제 테스트를 통과한 미생물을 대량 배양의 방제제를 만드는데 관련 연구로 5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여 종의 친환경 제품을 전국 천여 곳의 농약 대리점과 대기업 한 곳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한 발 앞선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출시해 오히려 매출을 늘렸습니다. R&D 비중을 높여서 시장의 요구를 재빠르게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제품을 빨리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30억 원의 사업비로 정부 지자체와 공동 연구 사업도 펴는 이 업체는 중국에 이어 유럽 진출도 노립니다. 유럽에 등록된 데 한 5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간을 대폭 단축해 주면 저희가 선충 방제 제품을 유럽에 등록해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방제제 개발 외기를 걸어온 덕분에 먹거리 안전이 더 중요해진 코로나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하동예술제 개막식이 오늘 오후 2시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오늘 오후 2시 반 창녕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봉화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함안군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죽죽장군 추모제가 오늘 오전 8시 합천군 충장사에서 펼쳐집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달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하승철 청장을 불러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기업 유착과 로비 의혹, 개발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 조사 담당관실로 넘겼으며 행안부도 조만간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인 경상남도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미래 전략국 설치를 포함해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동남권 발전 계획 수립과 공동사업 등을 맡는 미래 전략국 외에도 청년과 여성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두고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뉴딜 추진단도 신설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4일자로 시행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했던 삼천포 제주 간 여객선 운항이 내년 2월쯤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선 선사는 2만 500톤급의 새 여객선을 다음 달 초에 진수해 내년 2월부터 삼천포 제주 간 뱃길에 투입할 계획이며 사천시도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열고 20대 생활 밀착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창원시가 내년에 추진하는 주요 정책으로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 혁신,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 스마트팜 육성 등으로 경제,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시민 29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수산물 육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 조례를 제정합니다. 오늘 입법 예고되는 조례 제정안은 내수 양식시설 적용 범위를 송어, 뱀장어에서 모든 어종으로 확대하고 양식 환경에 따른 기준 차등 적용 등 현행 고시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했다고 도는 밝혔습니다. 2021학년도 경남 공립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경쟁시험 원서 접수 결과 465명 선발에 3,500여 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7.58대 1을 기록했습니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21일에 실시하며 1차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29일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도굴 흔적이 없는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63호분에서 금동관과 금으로 만든 굵은 고리 귀걸이, 은반지 등 다량의 장신구가 피장자에 부착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1500년 전 비화가야 최고 지배층 고분 중 머리에서 허리 부분까지 매장 당시 장착했던 유물이 제 위치에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심도 관광 명소화 추진에 따른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민공청회가 어제 거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공청회에는 변광용 거제시장과 지심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심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지만 불법 건축물 철거와 이주는 불가피하다는 거제시의 입장과 불법적인 영업을 양성화해달라는 주민 간의 의견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산청군이 겨울철 도로 결빙 취약 구간인 동이보감촌 한방 자연휴양림 부근에 열선도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열선도로는 길 표면의 결빙 상태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열선을 가동해 눈이나 얼음을 녹이는 장치며 산청군은 동이보감촌 후문에서 주재관 구간도 자동 제설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여성 농업인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농사일과 가사를 도와주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연중 계속 진행합니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에 최대 9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도우미 비용 1일 6만 원 가운데 85%를 함양군이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식품 가공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경남 수산식품 전용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수출 상담회에는 일본과 홍콩, 태국, 베트남의 수산식품 전문 수입상 7명이 참여하며 도는 1대1 화상 상담을 위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월 2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